국도에서 230km가 넘는 속도로 폭주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과속하는 모습을 자랑하듯 SNS에 올렸는데 이 영상을 보고 추적한 경찰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곽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 속도가 빠르게 오르며 193km까지 찍더니 코너에 진입하는 순간 도로 옹벽에 부딪힙니다. 오토바이는 도로 옹벽을 들이받고 50여 미터를 더 지난 이곳에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뒷자리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 주변 도로에서는 대낮에도 시속 200km 넘게 질주하는 오토바이가 줄을 잇습니다. 평상시에 오토바이 바이크들이 많은데 과속 환경이 많아요. 한 20에서 140 정도. 경찰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47번 국도 등 포천시 일대 도로에서 초과속으로 질주한 오토바이 운전자 12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시속 60에서 70km 제한인 도로에서 최대 237km까지 밟았습니다. 그리고는 SNS에 포천 아우토반, 포우토반 등의 제목으로 직접 찍은 과속 영상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이 영상을 분석해 오토바이 기종과 번호 일부를 알아낸 뒤 전국에 등록된 소유주 정보와 대조해 초과속 운전자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에 보면은 아, 여러분 여기 포천이 너무 달리기 좋은 곳입니다 하면서 계속 라이더들이 추가로 유입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 이거 끊어줘야겠다. 규정 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한 초과속 운전은 범칙금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속도 위반이 많은 지점에 오토바이까지 단속 가능한 후면 단속 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